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주부터 이제 랩비엣 8강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탑8이 이제 결정이 되었고, 이제 탑8들의 퍼포먼스가 이제 막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저는 지난 토요일날 에피소드를 아직 완벽하게 보질 않았고, 일단은 래퍼들 경연부터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인상 깊은 퍼포먼스부터요. 리우 그레이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주목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테즈가 퍼포먼스 한 게 아무래도 좀 감동 코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이스도 그렇고 반응이 좋지만, 저는 리우 그레이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리우 그레이스의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랩비의 경연들을 다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는 이번에 출연한 참가자들 중 가장 힙합의 농도가 짙은 참가자였어요. 사실 다른 여성 래퍼들이 보여주지 못한 뭔가를 갖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리우 그레이스는 여러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그 중심에는 힙합의 무드를 끝까지 지키려고, 힙합의 애티튜드를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이 저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처럼 감성적인 뭐 터칭 모먼트를 만들 수 있는 보컬리스트를 데려와서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눈물을 자극하기 위해서 부모님에 대한 가사를 쓸 수도 있고, 분명히 대중적으로 좀 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힙합의 애티튜드 분위기를 지켜가면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존경한다 이겁니다. 리우 그레이스가 정말 좀 멋있는 일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곡 한번 살펴보죠. 코뉴 카이노 카이호노이? 뭐 베트남어가 발음이 어렵지만 구글 번역은 뭐 말하기 힘든 여러가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퍼포먼스 한번 봤는데 그냥 힙합이었어요. 그냥 저는 리우 그레이스라는 래퍼 자체를 이 랩비에 통해서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을 가져봤지만, 제가 예전에 언더그라운드 시절 얼굴도 잘 내비치지 않았던 리우 그레이스 시절부터 알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리우 그레이스를 보면, 아 그냥 이 래퍼는 한결같이 힙합이다. 전 그런 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리우 그레이스의 랩비의 8강전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타이비지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오, 저 봐, 저 뒤에 후드들 데리고 온 거 봐. 이 분위기, 이 퍼포먼스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 친구들 뭐 언더더 후드든 자기 친구들 뒤에 이제 세워놓고 퍼포먼스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미국 래퍼들 퍼포먼스 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을 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오케이. 아, 아, 제가 자꾸 딜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는 딜린도 좋아하지만 딜린은 약간 좀 팝 어프로치적인 성향으로 좀 보여주는 구석이 많았다면, 리우 그레이스는 그냥 힙합이었어요. 각자의 매력이 있지만 이번 시즌은 확실히 저는 이 리우 그레이스라는 여성 래퍼를 발견하게 되는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냥 뭐 보컬리스트 이런 거 안 데리고 그냥 박스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래퍼는 제가 봤을 때는 우승 이런 것보다 더 높은 위치 이런 것보다 내가 그냥 내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거, 힙합 그냥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는 느낌이 컸어. 야, 그냥 마치 최근에 한국의 쇼미더머니에서 블라세라는 드릴 래퍼가 파이널 무대에서 피처링 아티스트 한 명도 없이 그냥
내 모습을 올곧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 댄서들까지 데리고 왔죠. 오우. 물론 이런 퍼포먼스들은 뭐 니키 미나즈나 카리비 같은 래퍼들이 많이 보여줬던 그런 바이브이기도 하지만 사실 베트남에서 이런 바이브 보여주는 래퍼들은 없었잖아. 그냥 멋있는 거야. 머리도 약간 할리퀸 같은 머리죠?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이런 들려주는 비트 자체가 베이스음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런 느낌들 자체가 타 출연자들의 퍼포먼스 뭐 곡의 느낌과는 달리 그냥 좀 세게 가겠다. 약간 그 느낌이 보여. 오! 제가 응원하는 래퍼들이 몇 명 있다고 했잖아요. 전 리오브레이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승 후보로 전 생각합니다. 힙합의 기준에서. 의미심장한 영어 가사가 있네요. 네. 아, 저 뒤에가 언더 더 후드 친구들이죠? 저 검은색으로 옷 맞춰 입고 후드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노는 거 있잖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잘한다. 댄서들도 굉장히 신나 보이고 그러면서도 약간 멋을 잃지 않는 퍼포먼스야. 힙합의 뭔 말이에요. 멋있다. 야, 이게 힙합입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았어. 너무 매력 있었어. 그냥 한 번씩 전 꿈꾸는 게 있어요. 사실 한국의 많은 여성 래퍼들은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감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유하고 좀 더 팝적인 성향의 힙합을 하려는 그 특유의 무드들이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그래요. 근데 그러면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다 좋은데 왜 이 래퍼한테는 힙합의 무드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근데 누군가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본토에서 보여주는 거 섹시하면서도 카리스마틱 있게 보여주는 여성 래퍼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하는 한국 여성 래퍼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제가 주목하는 래퍼는 뭐 제시도 있고 애쉬비도 있고 리우 그레이스는 본토의 느낌을 가져와서 빡센 트랙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물론 이 퍼포먼스는 저한테는 너무나 즐거운 퍼포먼스지만 음악을 잘 들어보면 힙합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대다수의 대중들한테는 이 퍼포먼스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본토 이런 것이 있는데 베트남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멋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누군가가 딱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군가가 이정표가 돼가지고 점점 멋스러운 힙합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리우 그레이스가 그걸 보여줬어요. 리우 그레이스는 지금까지 퍼포먼스 보면 피처링 아티스트도 안 데리고 왔어. 보컬리스트도 없어. 눈물 자극하는 거, 뭔가 감동적인 거, 그냥 힙합. 나 이게 너무 좋단 말이야. 아니 물론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방송사 측에서도 감동시킬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퍼포먼스를 더 선호할 거예요. 그래야 뷰수도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힙합 음악을 만들려고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거의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힙합이면 좀 오리지널러티 있는 힙합을 보여주면 그게 설령 아직까지 대중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계속 그런 컨셉과 모습들을 보여줘야 좀 더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리우 그레이스는 멋있었어. 나는 이 퍼포먼스만 봐도 언어는 모르지만 이 여성 래퍼의 애티튜드 그리고 힙합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이비즈가 보석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